임주리 씨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뜰 때까지 뭐 고생 많이 하셨죠? 아니 저는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안 겪어야 될 일을 다 겪어 하시는 거 보니 나한테 앞으로 얼마나 좋은 복을 주시려고 그 생각을 했어요. 제가 그게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네. 무슨 20대 얘기죠? 초반에요? 상은 받았는데 그게 바로 히트곡이 나온 건 아니고 노래를 안 해야지. 저는 상을 받으면은 그냥 바로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갑자기 상 받아서 좋았는데 바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.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고생고생 하다가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만나게 된 거죠. 근데 만났는데 뜨기도 전에 그냥 아, 나 가서 안 할래 하고 미국 가버렸잖아요. 이제 처음에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7년간 안 뜨니까. 내가 내 길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그래서 엄마가 반대했나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제 갔죠. 예. 누구를 그동안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운명의 남자를 또 만나가지고 미국 갈 때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 그냥 갔어요. 예, 그렇죠. 왜냐면 그거 내가 미국 간다고 얘기해봤자 말릴 것이고 그래서 그치.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너무 죄를 지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은 것도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미국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애 아빠가 이제 이혼하고 이제 유예 기간 그동안에 쟤를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할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가진 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저는 충격으로 이제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많이 방황을 했죠. 그러니까 그 미국 땅에서 나 혼자 이제 또 이제 그 연락을 제가 끊었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우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내 운명은 왜 이러냐고. 그건 엄마한테도 그 죄인이고 제 자신의 삶도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왜 이러는가 싶으니까 노래도 내가 이제 팽개치고 온 상태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애를 낳고 있는 중에 이제 한국에서 히트가 안 오바람에 애를 데리고 제가 귀국을 한 거죠. 네. 애를 데리고 귀국을 했으니 또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혀. 엄마라는 건 모든 것도 이제 용서를 하잖아요. 네. 어? 우리 엄마는 이제 애를 이제 애까지 떠안아서 애 키우랴 내 매니저 역할까지. 그러니까 아이고 바쁘셨네. 그러니까 엄마는 그야말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죠. 이제 히트도 하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 보드블록인데 거기를 막 행복해가지고 걸어가시다가 보도블록에 넘어지셔가지고 넘어지셨어요? 머리를 다치시고 아이고 저런 그래서 파킨슨스 증후군으로 이제 돌아가셨죠. 가장 제가 용서를 빌고 싶은 엄마인데 한 번도 엄마한테 용서해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제가 임종도 못 지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그 일본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날 그 전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가지고 엄마가 동생이 전화가 엄마가 숨을 안 쉬었어요. 엄마 나 갈 때까지 막 정말 나 그러면 엄마 나 엄마 나도 주고 하면서 엄마가 꼭 살아계시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일단 숨이 다 이제 멎은 먹고 난 뒤에 눈을 크게 뜨시더라더니 이렇게 누구 살피는 표정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눈 감고 이제 그때 가신 거예요. 근데 나 그때 엄마 저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한 게 내가 그래서 엄마 정말 용서를 빕니다는 이제 엄마가 다 이제 장례치려고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맨날 며칠 울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
아, 그래서 정말 저는 엄마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짓고, 근데 우리 엄마는 할 거 다 하고 우리 애까지 다 키워놓고 이제 가셔가지고 진짜 이 시간에도 항상 엄마한테 용서 비는 마음밖에 없습니다. 이게 어떠세요? 그 사실은 인생에 임주리 씨가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꼬이게 된 데는 그 전 남편이 네. 그렇죠? 이렇게 사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그리고 살면서 원망하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? 원망하는 거는 너무 더 저한테 건강까지 해칠 거라서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. 그런데 그거 그 뒤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저를 나락으로 빠뜨린 뭐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아, 진짜 저는 제가 죽겠으니까 그 사람들을 진짜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상포진까지 온 거예요, 내가.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.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어났어요. 돌아가실 때 그때는 그 남편분하고 가족이 같이 있었고. 그렇습니다.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. 그 가정이 깨졌고. 네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다가 네네. 사기를 당하고 이 과정이 쭉 이어졌군요. 내가 이제 연예인으로서 기본적인 품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를 나락으로 빠뜨린 거예요.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죽기보다는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겠다 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다치하고 다 이제 나중에 용서해버리니까 그때야 제가 병도 낫고. 네. 우리 가방을 보면 뭐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. 꺼내는 법이 없죠. 그러니까 항상 들고 다니면 무겁고 뭐 찾으려면 애먹고. 우리 마음의 감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참 버텨내기 힘들죠. 어머니께 아까 용서를 구하셨는데 당연히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풍파에 네.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시는데 가장 먼저 어머님이 용서하시고 어머님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. 요즘은 다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졌냐고 얘기를 들어요. 아니, 왜냐하면 요즘에 아드님도 가수로 잘 되고 이러니까 아들이 또 잘 돼가지고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요. 그렇죠. 그러게요. 또 그게 큰 것 같습니다. 두 분이 노래도 같이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? 네네 그렇습니다. 네. 아들하고 노래 같이 할 때는 어때요?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냥 행복해요 요새. 네, 그래서 요즘 그 노래 제목도 그거라면서요. 네. 행복 시작. 행복 시작. 이제부터 행복 시작. 그럼요. 저 네. 행복 시작 맛만 좀 보여주실 네. 수 없어요? 나 이제 외롭지 않아. 당신과 함께라면은 언제나 꿈꿔왔던 당신을 이제야 만나다니요. 아껴둔 사랑을 받을 거야. 소중한 시간이기에.